안녕하세요, 서희입니다. 지난번에 바지 새싹이 올라온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 바지를 지금은 자라고 자라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엄청 많이 자랐죠? 싹이 6개 모두 잘 올라왔었는데요. 지금도 6친구 다 생존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좀 아파요. 정말 가슴 아프네요. 그리고 원래 바지의 모습대로 잎이 쫙 퍼져서 잘 자란 친구가 있는 반면에 잎이 제대로 퍼지지 않고 쭈글쭈글한 친구들도 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잎을 잘못 펴서 제 손으로 억지로 잎을 펴주긴 했는데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직도 쪼꼬미인 우리 막내. 왜 이렇게 됐냐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잎에 구멍이 하나 뽕나 있는 거예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벌레가 한 마리 보이길래 잡았거든요. 그 다음 날에 또 보니까 이번엔 구멍이 두개 정도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또 살펴보니까 벌레가 있어서 또 잡았어요. 이제 괜찮겠거니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아예 잎이 저렇게 처참하게 뜯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줘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잘 살펴보니까 애벌레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처음엔 초록색이라 뜯긴 잎인 줄 알았는데 걔가 잎을 뜯어먹어서 초록색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애벌레까지 다 잡아주니까 이제 더 뜯기진 않고 있는데 좀더 살펴보려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 바질들은 나름 잘 자라주고 있어요. 언젠간 이 아이들이 더 많이 자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겠죠? 예를 들면 바질 페스토가 된다던가. 아무튼 이렇게 씨앗을 심는 처음 과정부터 바질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이든 처음이 있다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최근 저는 브랜드들의 처음이 어떤지 문득문득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좀 뜬금없지만. 그래서 바질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젠 저 개인적으로 궁금증을 해소도 하고, 영상도 만들 겸 해서 브랜드들의 처음이 어떤지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자료는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얻을 생각이고요. 그렇기에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공부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럼 짧았지만 바질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